스타트업 할 심층분석. 네, 오랜만에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할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새로운 시대,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까? 그러니까 1년 1년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줬지만,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이 64.3%가 나왔는데, 저는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짠 편인데, 64.3%가 나왔다는 거는요, 이거 언론이 주둥이를 닥치고 있어서 그렇다. 언론만 제대로 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항상 70%가 나올 수 있다. 총선 끝나고 나서 언론이 자유한국당 쇄신을 위해서 조중동의 화력이 미통당을 향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64.3%는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에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어떤 그 추스리지 못하는 미통당을 비판하는 조중동의 화력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냅두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지지율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총선에 180석 얻고 대통령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는데 이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편이나 조중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악의적인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고,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민주당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게 보이는 거고요.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지지율은 7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이제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지역주의 정당이 됐죠.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정당에다가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 극성 지지층들로 메꿔져 있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거에 비하면 64.3%는 굉장히 작은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64.3점밖에 못 맞을 대통령은 절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해도 전 세계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이 64.3%라는 거는, 그건 우리만 생각하는 거지, 전 세계에서 볼 때는 64.3%는 너무 작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전주에 가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하고, 이게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 세계 이제 경제 침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생존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상위 어떤 있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노동자들은 한간 일을 시키는 사람의 월급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이라는 말의 가치는요, 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하면 어떤 그 일용직, 잡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월급 받는 자들은 다 노동자예요. 화이트 칼라건, 블루 칼라건 다 노동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개념 자체가 이 노동의 어떤 그 가치를 나눠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비싼 임금을 받고, 청바지 입고 일용직으로 어떤 그 노동의 현장으로 가면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직업 자체도 계급이 존재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결국은 노동의 현장은 그 생존권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권이라는 것은 해고가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 우리가 IMF 시대 때 가장 우리 사회를 크게 우울하게 했고 자살률을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고에 의한, 결국은 기업은 망하지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인건비를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러면서 사실 자영업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해고는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해고는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어떤 그 대응 전략이나 그런 것도 많이 집중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한국 정치의 이 재편성이라는 걸 많이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은 원내 과반 의석도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개혁 입법들이 발목을 잡히고 결국은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겨우 4 플러스 1 어떤 그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머지 2년은 어떤 의회의 힘을 어떤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늘 얘기했던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개혁이에요. 그렇죠? 사법과 검찰은요, 사실 한 패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이 사법부 결국은 맨 마지막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만 최종 죄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가 나오듯이 누구에게는 법이 하나 틈없는 존재가 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은 너무나 엄정한 잣대가 되고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뭐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탄력이 받아서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 개혁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법개혁을 사실 우리가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하기 전에 그전 2월 달에는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정치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명박근혜 정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너무너무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회였죠.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회에 어떤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였는데 진짜 한국에서 진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그 축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장관의 얘기 같이 여태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가 세 번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진보의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을 잡을 때 자민련이라는 JYP 연합을 썼죠. 그쵸? 그때도 뭐예요? 진보가 스스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드시 보수의 도움이 있어야지 진보 정권이 태어나는 거였고,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행과의 연대를 통해서 어떤 정권을 잡으려고 했었고, 물론 막판에 깨졌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은 사실상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정권을 취득을 했죠.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변화를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어떤 벌레 하나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 방송,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마추어들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벌레 들어오면 매니저님들이 그냥 차단해 주시고, 여러분들 방송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이게 뭐가 중요한 변화냐면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은 잡고 있었지만 모든 선거를 할때 야권이라는 자체들이 손을 잡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뭐죠? 한나라당이나 어떤 한나라당 다음에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한나라당 하여튼 저 보수들과의 선거를 붙으면 항상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랑 선거를 할 때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어도 쟤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됐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미래통합당과 다른 정당들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독자적으로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탄핵 이후 쪼개진 당을 합쳤잖아, 이번에. 뭐 바른미래당,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뭐그 모든 그 탄핵 전 세력들을 다 모아서 선거를 했는데도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진보 개혁 세력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1대1로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따가 좀 얘기할 거지만 극단적인 그 우경화 사회거든요. 극단적인 우경화 사회의 배경에는 사실상 이그6.25 전쟁이라는 게 있고, 그6.25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반공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당의 주축 세력은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이해찬 대표부터 해갖고 학생 운동가 출신들이 결국은 끊임없이 반공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민주화를 성취를 했고, 그 민주화 세력은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이 사회의 주류 정치인들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반공 시대, 그러니까 빨갱이 몰이를 해서는 이 땅에서는 이제 살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다음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뭐 북한을 이슈로 꺼낸다더니 빨갱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상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그 정치, 진보라는 정치는요. 노동자 계급과 사실상 운동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가 뭐 민주정권 하면 운동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 근데 이번에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둔 배경을 보면요. 3, 40대의 중도층을 끌어들였다는 거. 3, 40대의 중도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거. 이게 굉장한 큰 변화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3, 40대의 중산층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아, 진보가 유능하구나. 그렇죠? 진보가 유능하다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이게 보편 고착화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보수가 회생을 할수 있는 수구 세력들이 다시 총선판을 뒤엎고 정권을 잡을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영남권을 중심 동남부 지방에 정당으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영남 정당으로 지금의 어떤 미래통합당은 입지가 좁아졌고, 그 영남권 정당의 지지자들은 노인들과 태극기 모독부대라는 편협한 자들 정당으로 세가 많이 약해졌고요. 하여튼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을 때 국민들이 중산층을 문재인 대통령이 흡수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메르스 때 박근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아직도 국민들의 뇌에 각인돼 있거든요. 그렇죠? 뇌에 아직도 각인이 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때의 무능과 바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에서의 보수 진영은 한국에서 이제는 지지하기는 힘든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뭐 변화와 개혁,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뇌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뉴딜, 뉴딜 많이 나오죠. 그쵸? 뉴딜, 뉴딜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에 야당 적극 협조해달라. 뉴딜이라는 말은 카드를 새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게 1932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때, 뉴딜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냐면, 1932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때,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했던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장주의를 굉장히 불가침의 영역으로 삼는 나라인데, 그런 대공황이 왔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는 각종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공황 상태고 경제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유방임주의의 시장에다가 모든 걸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 자유한국당이나 수구 보수 세력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뭐 그쵸?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 독일 의회에서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선봉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자본주의의 폐단이 지금,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펼쳐질 세계의 지형은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 세계의 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전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하지만, 엄청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것 같아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래요. 의료보험도 비싸고 검사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리면 그냥 죽는다는 생각하고,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조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려갖고 치료를 받는데 9천만 원에서 1억이 든다는 거예요. 응? 누가 여러분들 이게 무서워서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받으러 가겠냐고요. 미국은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이 이런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메디케어드나 메디케어,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메디케어라고 해갖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어떤 의료를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민간 보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직장 보험이 있죠. 그래서 직장 보험을,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만 그나마 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경기가 굉장히 사망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실업자가 막 2천만 명이 지금 늘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2천만 명이 의료의 사각지대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직장을 다녀서 직장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았는데, 실직이 되는 순간 의료보험조차도 다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미국에 굉장히 딜레마가 돼 있는데, 그래서 등장했던 게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케어라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끌어올려서, 물론 우리같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조금이나마 의료보험 확대하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오바마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뭐 4천만 명을 조금씩 줄여갖고 뭐 2,500만 명까지, 한마디로 의료보험을 가입하면 국가가 보증금을 주는 식으로 해갖고 의료보험을 좀 확대를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그 전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이 재정을 지원을 중단을 하면서 다시 의료 사각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번에 볼 때요, 공공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공공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반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은 자본주의나 어떤 민주주의에 반한다. 절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락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나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자유를 느끼고 그런 삶인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병폐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걸 느낄 어떤 피부에 절감하기도 전에, 어떤 이 악질 자본주의들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소비자가 되죠. 사람이 소비자가 된 거죠. 소비재. 그냥 적당히 일할 나이에 부려먹고 직장에서 내쫓고,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은 책임지지 않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게 기간 산업 안정에 40조를 쏟아부겠다. 그다음에 고용 안정에 10조를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3차 추경도 하겠다. 이제 국가가 이런 위기에서는 잃으라고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으라고 세금을 걷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반도의 뉴딜에 기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을 하겠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요, 남북 교역 있죠. 남북의 어떤 우리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한반도의 훈풍이 불때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것도 사실상 하질 못했는데, 4.15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요, 남북 관계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유럽의 열차를 타고 가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드린 공공의료, 박근혜 정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새삼 느꼈을 겁니다. 그 공공의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공공의료의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우리 어떻게 이렇게 위기 때잘 대응을 했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어떤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공공의료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의료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왜 확대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의료원이나 공공의료가 5%밖에 안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을 하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민간 병원에다가 어떤 공공의료 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 병원에 어떤 환자를 받게끔 하고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그빈 병원이나 환자가 얼마 없는 병원들을 국가가 섭외를 해갖고 그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진료나 그런 것들을 맡겼던 거예요, 현재. 그쵸? 근데, 이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거나 이런 국가적 재앙이 있을 때 함부로 국가가 빌리기는 쉽지는 않죠. 거기에 어떤 의료, 이게 점점점 의료 민영화가 돼보면요. 얘네들은 영리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받지를 않겠죠. 그나마 아직 의료 민영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도 국가의 수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간 병원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 검역이나 치료 같은 것을 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공짜로 해주고 있잖아요. 이 공짜로 해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공의료나 공공의료 병원을 훨씬 늘리는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 공공의료 병원을 우리가 더 확충을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원이나 현재 민간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민간 병원들 되게 많죠. 동네 의료원, 이런 거다 민간 병원이죠. 근데 사실상 민간 병원이지만 건강보험증을 가져가면 민간 보험에서 받아준단 말이에요. 민간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 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료의 보장,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5%밖에 안 되지만 사실상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민간 병원에도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우리가 저지하고 투철하게 싸워줬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의료보험증이 되는 거지, 의료 민영화에 의해서 민간 의료보험만 받는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민영화가 돼서 굉장히 대형 병원들이 주르륵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병원은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민간 뭐냐면 교보생명에 가입돼 있는 어떤 의료 보험자들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의료 민영화는 철저하게 영리 병원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증을 갖고 가면 아무 병원에나 다갈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민간 병원에 우리가 보험증을 갖고 가서 다 사용을 할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쓸 바에는 차라리 공공 의료 기관들을 많이 늘리는 게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번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딸린다는 걸 봤죠. 의료진이 많이 딸린다는 건 뭐예요? 의사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실버 시대들이, 그러니까 노령 연구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사가 굉장히 사실상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들을 각 의대에서 의사들의 선발을 늘리질 않아요. 작은 애들의 밥그릇이 굉장히 쪼개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어떤 국립대나 이런 데다가 의무적으로 의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의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민간 병원의 수가 정도의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병원들의 의사를 페이를 준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이것도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합같이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영역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가 더 유능하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때 보여줬던 민영화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점점점 자유시장의 퇴색, 이제는 공공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이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정은 국가가 책임져주고 국가가 국민이 위기일 때 나서는 그게 바로 진정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진보는 권력은 잡아도 정치를 못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늘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 비교하다니까, 진보가 능력도 있다라는 걸 현재 보여주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민주정에서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영역까지 지금 다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돌그 계단으로 치면 척척척척척척 기반을 잘 다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180석의 막강한 의회 권력과 지방 권력과 를 모두 아는 채 출발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정말 진짜 가방 하나 들고 청와대 들어가셔갖고 바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것도 여서야대의 어떤 전국에서 이런 3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왔는데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취임과 동시에 180석을 어떤 가지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